우리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나요? 좀 더 새로운 일들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12년 때에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감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의 의무로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성전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다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의 삶이 평안하게 지낼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회개함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을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잊혀진 율법책을 다시 찾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다면 이전의 왕들처럼 패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일상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개혁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암담한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매일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예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힘내시고 코로나도 빨리 이겨내서 빨리 얼굴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고등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하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 영상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고등부 친구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